다른 교실에서 교과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왔다. 1학년 신입생들은 할매들 외에도 두 명이 더 있다. 2학년 학생까지 총 3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. 슬기로운 생활, 즐거운 생활, 바른 생활 그거는 이제 따로 전담 선생님 계세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가서 듣기에는 지금 여기는 일단 국어랑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거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애들은 이제 통합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가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. 아이들은 진도가 달라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맡고 있다. 고작 두 달 먼저 들어왔을 뿐인데 덧셈 뺄셈쯤은 이제 누워서 떡 먹기다. 지금 하는 게 김치가 아니다. 할매들의 과외 선생 지환이. 할머니 교사 잘 맞게 했는가 봐. 할머니 맞게 했나? 누가 공부 잘했는가 봐. 도현아, 공부 잘했는가? 네모의 숫자. 네모 요거. 네모. 네 개. 네모 모양을 찾아서 여기 숫자 쓰면 돼요. 여기야. 일한다. 문제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할매들에게 지환인 큰 도움이 된다. 할머니들 왜 가르쳐 줘요? 이가 죽은 할머니 가르쳐 줘야 돼. 몰래. 원래 이니다까지 해. 맞아. 자, 많은 게 몇 개? 이게. 이거 네 개 쓰고 맞단데. 그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? 여기 몇 개? 두 개 쓰고 똑같은 학생이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. 네. 또 이때 도와주고 하니까 지환이 같은 경우는 저 좋아하거든요. 지금 저렇게 하는 거. 네. 그래서 지환이 같이 도와주고 하는 게 좋죠.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법이다. 수업을 마치고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모두 모였다. 6학년이요. 그래요. 몇 학년? 5학년. 5학년. 4학년. 3학년. 뭐했는데 이거 그럼. 학교를 통틀어 아이들은 7명뿐이다. 아이들이 요즘 트램펄린에 빠져 있다면 타봐 한번 타봐. 할매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바로 그네다. 할머니가 그네 탄다. 할머니가 그네 탄다. 적어도 그네 한번 타봐. 서서 못 탈기라. 어릴 적 그네 타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. 아니지 몇십 년 된 한 50년 됐을라. 몇십 년 50년은 안 되겠나. 옛날에는 막 이래 이거 우리 시집 왔어요. 그 학교 그 우리 동네 정자나무에 그네 줄 매놓고 거기서 탔어요. 쌍군대도 타고 그랬다. 군대 타면 안 잡아 이리 와. 태연 할매도 오랜만에 그네에 몸을 실었다. 신나게 그네 타는 할매들이 아이들은 신기하다. 이거 잘 나갔다. 이렇게 잘 나갔다. 됐어. 됐어. 재밌어. 우주 끝까지 가고 싶어. 우주 끝까지. 아이고 우주 끝까지 가고 싶대요. 아빠. 아이고 우주 끝까지 가거라. 아빠는. 아이들과 할매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. 그 시간. 교문을 나선 다로 할배는 농약사를 찾았다. 흰가루병 30마리. 30마리야? 예, 흰가루병. 노인들의 입학은 장안의 화제다. 학교 마쳤어요? 예. 나도 입학해갖고 그만뒀어요. 일 때문에. 지가 가면 또 뭐 1학년, 2학년 못 올라간다 카드야. 몇 번 빠지면 2학년 못 올라간다 카드. 그리고 그러면 댕기는 말은 문을 계속 지자리 걸리잖아요. 땡기면 좋지 그래요. 배워 뭐 몸비한 거 하니 되는데.
경부 김천에서도 오지로 손꼽히는 증산. 그 때문인지 증산엔 유난히 글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. 학교 여건상 15명만 입학했지만 지원자는 50명이 넘었다.